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철에 꼭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서 달람님이 얘기해 주겠다면서요. 네, 최근에 엔화가 많이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들 많이 가세요. 그죠? 근데 해필이면 요때가 겨울이네. 그죠? 겨울이니까 어디 많이 가세요? 온천. 근데 최근에 뉴스를 한 3건, 4건 연속으로 본 것 같아요. 온천 여행 갔다가 숨진 한국인 3명. 알고 보니 히트쇼크. 이게 뭐예요?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근데 왜 하트쇼크가 아니라 히트쇼크라고 했냐? 이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을 가면 이렇게 온천탕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외부는 영하예요, 영하. 근데 여기 막 한 40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막 한 45도에서 막 50도, 60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그나마 좀 젊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지병이 있으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온천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환경 자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뜩이나 일본 엔화가 떨어지니까 이런 데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고령자 매년 실내입니다. 실외 아니에요. 온천 아니에요. 실내입니다. 온도차로 인한 심장쇼크로 4,000명씩이나 죽는답니다. 1년에 4,000명이요. 근데 뭐야,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일본에선 이렇게 많이 죽지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일본의 집 구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일본은 습한 기후예요, 아니면 건조한 기후예요? 습해요. 바다라서 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오메 바닥에 다다미 깔아놓고 문도 이렇게 한지문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기후인데 겨울엔 많이 춥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기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근데 그런 원인 플러스 일본의 주택에 대한 단열 기준이 있죠. 단열 기준이 되게 약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기준이 약하면 업자들이 어떻게 지을까요? 아, 그래도 기준은 요만큼이지만 집이 따뜻해야지 이렇게 높여서 지을까요? 절대 요 기준에 딱 맞게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일본에 그 아시아 왜 이렇게 이불을 갖다 놓고 요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귤 까먹고 하잖아요. 요런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단열이 안 되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난방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있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서 일어나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밖도 굉장히 추워요. 근데 여기보다 더 추운 게 어디에? 화장실에. 화장실은 거의 외부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내하고 화장실하고 온도 차이가 거의 30도 이상 나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납니까? 안 나죠, 잘. 근데 이제 가끔 시골에 이제 워낙 오래된 집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많이 차이 나봐야 우리나라 한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매년 이렇게 4,000명씩 사망한다고 하는 데이터만 봐도 결국엔 뭐예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노년에 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딱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법 첫 번째, 방과 화장실의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야간에 화장실 갈 때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야간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나오자마자. 시골 구옥이나 화장실 난방이 안 된 집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같은 데는 특히나 이제 문제될 게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촌집이라든가 오래된 집 아니면 또 오래된 빌라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난방하는 난방기구가 있어요. 전열기구 아시죠? 뭐 따스미 이래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전기로 하는 거. 근데 예전에 한때 유행하다가 요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걸 또 안 쓰세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만 켜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만 켜지는 그런 센서를 작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돈 아끼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잘 살려고 돈을 아끼는 건데 이런 거 돈 아끼다가 심장마비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화장실, 야간에 화장실 갈 때 특히나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전열기구들에 돈 아끼지 마시고 꼭 설치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혹시나 본인의 집에 온도차가 많이 난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외투 같은 거 가볍게 입게 그 침대 머리맡에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그거 입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른 아침 저녁에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운동은 좋지만 겨울철 특히나 이제 온도차가 막 15도 이상 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운동을 하시면 12시에서 3시 사이 이때가 제일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영하일 때 있죠, 영하. 영하일 때는 운동하지 마세요. 아니면 실내에서 가볍게 러닝머신 뛰시거나 뭐 자전거 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이나 운동 후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도 이제 뭐 치우시고 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추운 상태로 땀이 나는 상태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즉시 집에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거나 옷을 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꼭 이제 막 푸성기라든가 이삭 죽게 한다고 이렇게 막 정리하시다가
땀 흘린 상태로 이제 밖에서 막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료비 아끼러 너무 낮은 온도에서 지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조금 차져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추위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몸에서 이 열을 발산하는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형님 누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손발도 자꾸 차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조금씩 1도씩 2도씩 더 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못 올려요? 난방비요. 그렇죠. 난방비 그래봐야 근데 1도에서 2도 정도 올리는 건 물론 부담되겠지만 그래봐야 2만원 3만원이거든요. 한 4개월 떼봐야 한 12만원 정도 더 내는데 이거 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한 2, 3년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한 3, 40만 원 아꼈다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다 병원비로 나가요, 결국.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옆에. 누가 신고라도 해줘야 119에 신뢰라도 가죠. 겨울에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실수록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온도차가 급격하게 나는 게 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방이란 말이야. 여기 거실이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갈 때 여기도 볼일 안 돌린다고요, 보통. 여기만 돌리신다고, 추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온도차가 너무 크면 안 좋으니까. 특히나 화장실은 더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난방을 하시고 옷을 입고 나가세요, 항상. 긴 거. 패딩 같은 거 입고 화장실 가세요. 에이, 무슨? 화장실을 가는데 집에서 패딩을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본에서 4,000명씩이나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신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슬슬.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 저런 경우가 있구나. 우리 집도 조금 추운데 나 화장실 갈 때 많이 찹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은 오래된 빌라라 좀 추운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항상 패딩 같은 거 옆에 그 싼 거 있어요. 인터넷 가면 좀 무겁더라도 싼 거 있잖아. 4만 원, 5만 원짜리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사셔갖고 서브로 방 안에다 딱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좀 겨울철에도 문제없이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달람이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만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시니어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꼭 전달을 좀 하셔갖고 이런 사고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